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자동차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역시 뭐 아까 음식료 업종과 비슷한 것이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박정식 대표님 자동차 쪽 여전히 좋은가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동차 부품 섹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주들이 이제 주가는 좀 맥을 못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이유가 국내 파업 리스크 또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지난 7월 이후로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 파업 리스크는 임단협 타협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고 실적 피크아웃 우려도 3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한 3% 정도 감소할 전망이지만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월 자동차 수출액까지 보면 29%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장기화로 또 일부 또 수혜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하락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자동차 관련 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지수가 하락할 때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을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종목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좀 저점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용 소음기 그리고 배기가스 정화기, 차체 프레스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수소 자동차 부품 등 이런 생산 공급을 늘려서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소차용 금속 분리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 양상 설비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매출도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로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에 가담을 해서 어느 정도 누적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회를 틈타서 저점 매수를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6,000원대부터 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7,600원, 장기적으로는 10,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지난 2022년에 매출액이 1조 8천억까지 갑자기 증가되었고 영업이익도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올해도 1, 2분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틈타서 이런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10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종공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담아서 모아갈 수 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삼보 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자동차 변속기 부품, 이 플레이트류와 그리고 자동차 파이프류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 점유율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범퍼, 계기판, 필러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용 변속기 구동 부품과 그리고 다양한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들을 최근에 늘렸고 그로 인해서 현대 모비스와 그리고 현대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더니 이러한 흑자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폭 그리고 매출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본연의 자본총액 3천억 대비 시가총액 1,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지금 낮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지난 1월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천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6,200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약간 장기적 관점으로는 전고점 8,000원 부근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보 모터스와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 두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는데 주가는 또 조정을 받았고 빛을 못 봤던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차근차근 모아가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자동차 관련 업종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자, 팀장님은 자동차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시나요? 자동차 섹터 하면 현대차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네, 현대차 그렇죠.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요.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뭐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내 주가에 랠리를 달렸죠. 그만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8월 자동차 수출액이 53억 달러로 역대 8월 최고치입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자체가 역대 최고치라는 점은 그만큼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나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 인센티브 하락이라던 부분이라든지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게 되면서 현대차의 이익률도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재고도 바닥권에서 꿈틀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게 나와 있다는 점을 보면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과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업종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친환경 차 잘 안 팔리지 않냐 이 부분인데 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8월 자동차 수출 데이터에서 약 3분의 1 수준이 친환경 차가 잘 팔리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RA 법안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받진 못하더라도 뭐 리스라든지 뭐 이 부분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7월도 그렇고 8월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친환경차에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친환경차가 차에 있어서 현대차가 굉장히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네. 파업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특히 미국 3사 쪽에서 파업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뭐 혼다라든지 일본 쪽에서의 완성차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더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실제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부각이 되면서 네. 현대차의 실적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모아가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대형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추석 연휴 이후에 실적이 잘 뒷받침되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종목을 골라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